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관련 법안들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도 지방선거에 따른 여야 주도권 경쟁으로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특별법.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와 한전공대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현안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어떤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